바로 그분을 제가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기뻐요. 네. 정말 제가 이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뵀더라? 장미축제 때 뵀던 것 같은데 정말 뵐 때마다 너무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얼마나 더 잘생긴 모습으로 이 공간에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뿅가게 만들어주실지. 노래도 잘하고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매너 좋은 우리 누구요? 좋습니다. 창구의 신 박서진 씨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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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란 남자 속에서 어라 남부없이 밝기 잘들 채도 바람에 구름 가득한 그런 거래 세월이 며칠이던가 묻지 마라 내가 구수와 사투리에 기만도 가리고 나 앞에 것 같은 내 인생 풍악선 뒤로 넘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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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노래 질러요. 없이 밝기 잘하는 대로 바람에 구름 가득 넣어 그런 거를 세월이 며칠이란다 묻지 마라 내 가를 기대 수한 사투리에 이말로 가리고 나 앞에 것 같은 내 인생 풍악선 뒤로 넘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함께 노래 불러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아야를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득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유,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사이드에 계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비를 쫄딱 맞으면서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가 다 미안해 죽겠네 저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박서진의 노래 네? 진아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이제는 남이래야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설치해 쳐도 돼요. 비도 오는데 이렇게 무슨 박수 친다고 생각해. 학교 갔다가 조금 있다가 찬원이 형이 많이 쳐주시고 저는 박수 안 쳐. 아, 내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비 맞게 되네. 생각해. 아,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진아야 들려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이번에도 박선주의 노래를 한 곡 더 하게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진아야 다음으로 열심히 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헛사랐네 이고요. 진아야 다음으로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헛사랐네 들려드릴게요. 아프지 않을 거 헛사랐네
정말 잘했어. 온 사람 마다하고 다른 사람을 맞지 못했네.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멀어 거기서 거기지만 신나는 메들리로 들려드릴 테니까 아시는 곡이 나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 놓지 말고 소리 쳐주시고 안전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려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이불가 그칠 수 있도록 하늘문이 닫힐 때까지 소리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Let's go!
순간 사랑으로 제발을 이내 내쳐주세요. 한번 더 이비가 그칠 수 있도록 이게 이비가 그칠 수 있도록 소리 질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비 맞으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몸 하시고 가시다가 따뜻한 거라도 한 잔 사 드시고 내가 사 주지는 못하더라도 사 드세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비 맞은 얼굴들이 어떻게 이쁜지 모르겠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답게 내 말하리라.
아니야.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야. 좋고 그리고 정말 노래도 잘하고 애교도 넘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무대였죠? 네, 저도 뒤에서 보면서 아 귀요강 문호강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